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최경일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기관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해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속 준정부기관입니다. 동력수상내적기구란 수상내적안전법상의 수상내적기구, 즉 수상내적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 중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기구를 동력수상내적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상내적기구가 동력추진기관을 부착 또는 분리 가능하다 하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력수상내적기구 중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구는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 그리고 공업보트와 수상오토바이인데 그 규모와 대상은 수상내적안전법령 또는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그 다음에 조정이나 카누, 카약 등에도 일부에서는 추진기관을 탈부착해서 동력수상내적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등록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현행 수상내적안전법령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 그리고 추진기간 30마력 이상의 공업보트 그리고 수상오토바이 4가지를 수상내적안전법령상의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상내적안전법령에서는 등록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내적기구를 수상내적활동에 사용하자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즉 선검사 후 등록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등록 대상 기구는 모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수상내적안전법령에서 신규 검사 이후로 수상내적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타 선박의 경우에는 개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동자들의 활동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선박 검사, 즉 안전검사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 수상내적안전법령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상내적기구의 안전검사는 수상내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수상내적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적합한지를 보는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가망성 유지를 하거나 인명과 재산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들이고요. 생산되는 제품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이 직접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그걸 확인하는 제도가 선박검사 제도고요. 또 국가 산업이나 지원을 본다면 자국의 산업의 보호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우리나라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선조에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조건에 만족되지 못하는 제품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CE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블록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국의 환경과 안전을 같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조건, 우리가 말하는 안전검사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안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에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과 사업용 기구 중에서 영업구역, 즉 내수면이냐 해수면이냐 또 내수면에서도 어느 시도에 관장하고 있는 내수면에 따라서 수상내적안전법상의 안전검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개인용 내적기구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해수면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대행검사 기관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현행 수상내적안전법령에서는 네 개의 기관이 수상내적기구의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용과 해수면 그리고 내수면 사업자마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를 받는 동력수상내적기구는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현행 그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시의 준비사항들이 각각 다르고요.
사업용이냐 개인용이냐 또 통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당된 준비사항들은 뭐 선체를 상가한다거나 구명설비나 소화설비를 비치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각 규모별 또 대상별로는 현행 수상내적이고 안전검사 기준 별표에 자산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상내적이고의 안전검사 시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시 해상 시운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해상에서 기구를 진수한 이후에 해상에서의 동기구가 가망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기구 소유자가 직접 조선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도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상에서의 자동차 검사라든가 다른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 유효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현행 수상해저 안전법령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만료일 전 30일 전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안전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다만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전이더라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종결되고 증서가 발급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계산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인 경우에는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종전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다시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기간이 아닌 경우에 정기검사를 땡겨받았다 그러면 해당 검사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검사 합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구의 가망성과 부양성과 이동성 확보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은 기구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 자체가 안전검사 합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내조기구를 내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상내조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도 더욱더 사용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육상과 다르게 해상에서는 제2차, 3차 피해가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 합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수상내조안전법령에서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임시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검사는 이 법령, 즉 수상내조안전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등록대상 동료수상내조기구에 적용하는 검사의 종류이며 그 또한 대상과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톤수 2톤 이상의 사업용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와 그리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비사업용, 즉 개인용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는 건조에 착수할 때부터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된 총톤수 2톤 이상의 사업용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그리고 총톤수 5톤 이상의 개인용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는 건조에 착수할 때 실시하는 검사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외 선박기구로서 총톤수 2톤 미만의 사업용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총톤수 5톤 미만의 개인용 세일링 요트와 모터보트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 보험보트는 완성된 상태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즉 이 세 가지로 크게 신규 검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검사 이후에 사업용과 개인용이 각각 기간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의 변경, 부양성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이라든가 총톤수, 인원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용자분들께서 아니면 저승사가 제출한 서류와 본선이 맞는지 즉 실선을 확인할 거고요. 신규 검사 시에 제출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기구명, 등록번호판 그리고 주요 취소가 일치한지 여부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배와 변경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또 실선이 많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불합격 또는 관련 처리를 통해서 관련 절차에 맞도록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선 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해당 기구들의 구조 변경이라든가 선미 탑승 장치나 하우스 개조나 주기간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관련된 설비들이 제대로 부착,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의 수밀 여부, 그리고 기관의 작동 여부, 구명 설비의 비치, 소강, 배수, 조타 설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구에 포함되는 무선 설비라든가 관련 설비도 작동 또는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검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를 위해서 제출한 서류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현행 수상내재 안전법상의 개인용 수상내재기구와 사업용 수상내재기구의 신청서가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은 검사 대상 장비 명세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관련된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하게 신청서에 첨부돼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용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된 도면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관련 업무 대행기관에 좀 더 자세히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수상내재 안전법령인 안전검사 기준에서는 각각의 항해, 기관, 소방, 구명설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구의 길이, 그 기구의 출력에 따라서 각각 준비하는 설비의 종류는 달라지는데요. 크게 뭐 배수설비, 교타, 개선양면설비, 구명, 소방설비, 항해설비, 그리고 무선설비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했을 경우는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레저 선박이라든가 다른 선박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경우 두 가지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로 선적이 되어서 컨테이너라든가 큰 상선에 실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몰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박에 끌려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재 관련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당시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소유권 이전하시거나 사전에 매매 계약이 돼서 우리나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시 국적 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시 항해 검사라 그래서 선박 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리플렛이 마련돼 전국에 있는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레저 단체 그리고 각 기관에 많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제항해 요트에 대한 해적 위험 구역이 많이 출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안내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임시항해 검사 그리고 출항을 하시고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CIQ를 통해서 세관 출입국 검역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규모에 따라서 수상내적기로 가시거나 수상내적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선박으로 등록을 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검사는 좀 전 참고자료에 있던 네 군데 검사 기관 중에서 해당되는 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험가입과 등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내재 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대한 정보는 관련된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수상내재기를 포함한 어선이나 일반선박, 그 외 다른 항해와 관련된 정보들을 상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라든가 관련된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도 상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용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레저기구,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저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 또는 수출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 집행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바다나 강, 호수를 아름답게 즐기게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작지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레저 산업이라든가 해양 레저 기구들은 여러 부처, 여러 법령에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수집하거나 관리, 운영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의 요구와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양 레저 관련 통합 플랫폼이 정부 또는 경기도가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해양 레저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